네, 카메라 시뮬레이션 작업을 하는 역동적인 카메라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모든 뷰포트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요. 카메라를 하나 만들기 전에 카메라가 돌아갈 수 있는 서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를 서클을 하나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적당한 높이로 서클을 지정해 줍니다. 에디트 스프라인에서 이 서클의 위치를 조금 굴곡 있게 한번 표현을 해보죠. 그리고 뭐 모양도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자, 이게 서클만을 살펴봤을 때 이렇게 둥글게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를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카메라, 다객 카메라를 건물을 바라보도록 만듭니다. 자, 퍼스펙티브 뷰에 가서 C 눌러주면 카메라 뷰포트고요. 카메라를 동시에 높이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카메라의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해봤고요. 이때 카메라 위치는 서클 위치에서 이렇게 맞춰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카메라 머리를 선택해서 렌즈 값도 조금 조절해 볼까요? 네, 이렇게 한번 조절을 했습니다. 자, 카메라가 선택된 상태에서 카메라가 이 서클을 따라서 빙글 돌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곳을 갔을 때 컨스트레인츠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카메라를 모습을 조정을 해줍니다. 패스 컨스트레인츠. 자, 이제 패스로 스프라인을, 서클을 콕 찍어줍니다. 자, 카메라 뷰에 가서 한번 플레이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서클을 따라서 카메라가 이동되면서 건물을 살펴볼 수 있는 이러한 시뮬레이션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